정말이지 무파사만 아니었음 잡아먹고도 남았어. 맞아. 우린들 어쩌겠어. 무파사를 죽여? 바로 그거야. 너희는 너무 미련하고 멧돼지 처럼 둔하지만 자 이번만은 정신 차려. 아주 중요한 일이야. 이 멍청한 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. 그러니까 왕을 없애자고. 이제야 겨우는 지쳤냐.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잖아. 새로운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. 그러면 뭐가 달라져? 우선 듣기나 해. 좀 비겁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내가 큰 상을 내려줄 거야. 이제 드디어 내 시대가 온다. 준비해라. 그래 준비할게. 준비할게. 근데 뭘? 왕의 죽음이지. 왕이 아파? 멍청하긴 우리가 죽여야 돼 신바. 그거 좋지. 왕왜 필요해? 필요 없어. 라라라라라라. 멍청아, 왕이 왜 필요 없어? 방금 그랬잖아. 내가 왕이야. 날 따르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으리라. 예! 그래 좋아. 좋아. 이번 일에서 실수하면 너희 모두 각오해라. 미래는 우리들 차지.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할 말씀. 내가 절대 복종해. 이 역사상 최대의 큰 음모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. 이 치밀한 계획, 이 뛰어난 머리, 날 따를 자 누가 있으면 나와봐. 나 존경을 받고 나 천지천능한 최고의 왕 될 거야.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. 이제 우리의 승리를